아몬드도 생산하지 않는 나라에서 아몬드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길림양행입니다. 기업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허니버터 아몬드인데요.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 최대 스포츠 행사 자이드 스포츠 토너먼트 개막식에 참석한 만수르 왕자와 왕족들 앞에 이 허니버터 아몬드가 다과 세트로 놓여있을 정도입니다. 길림양행은 최근 4년 연속 매출 1,000억 원을 올린 알짜 기업입니다. 10년 동안 매출은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단일 견과류만으로 이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연간 9,000톤 분량의 아몬드를 가공해 16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윤문현 길림양행 대표는 26살 때인 2006년 아버지 윤태원 회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물려받은 길림양행을 탄탄한 알짜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던 직원은 현재 260여 명이 넘습니다. 안정권에 들었다고 생각할 법하지만 윤 대표는 스타트업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창립된 지는 30년이 넘었지만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길림양행이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걸었던 건 아닙니다. 윤 대표가 경영을 맡은 이후에도 공장 추진이 무산돼 빚만 쌓였는데요. 허니버터 아몬드 덕분에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2014년 당시 허니버터 맛이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허니버터칩 과자가 수요 폭증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비싼 가격으로 팔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이때 편의점 GS25에서 길림양행에게 허니버터 맛 아몬드를 제안했습니다. 길림양행은 아몬드 겉면에 바르는 버터와 꿀을 혼합한 시즈닝을 개발해 허니버터 아몬드를 탄생시켰습니다. 길림양행은 이후 동서양에서 인기 있는 양념을 활용해 와사비 맛, 요구르트 맛, 불닭 맛, 티라미수 맛 등 다양한 맛의 아몬드를 개발했습니다. 윤 대표는 대기업들이 당장 진입하기 어려운 이유가 상품의 다양함 때문이라며 한 가지 맛으로만 승부를 봤다면 벌써 따라잡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길림양행은 올해 안까지 40개까지 맛을 늘릴 예정입니다. 윤 대표를 포함해 맛 개발만 하는 5명의 전담팀도 있습니다. 길림양행은 이번 코로나19 타격에도 한 달 만에 극복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월부터 매출이 급감하자 내수로 눈을 돌린 건데요. 올해 3월 서울 코엑스에서 외부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에서 하루 400만 원가량이 팔렸습니다. 작은 성공을 토대로 경기 하남 스타필드에서는 하루 1,000만 원씩 팔렸습니다.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난 4월은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심에서 내수로 돌린 전략이 멋지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윤 대표는 신공장이 완성되면 탄탄한 생산 기반을 토대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